설마 입구가 막힌 거야? 완전히 다른 차원인가? 일반적인 던전과는 달라. 클리어할 때까지 나갈 수 없는 구조라니. 짙은 악취. 이건 짐승형 마수인가? 늑대잖아. 빌어먹을. 이런 피라미조차 나보다 강하다니. 저리 비켜. 짓지 않아. 저리 비켜. 할 수 있어. 저리 비켜. 짓지 않아. 그렇지만 이번만큼은 절대 다치면 안 돼. 기껏 다시 한번 얻게 된 목숨이잖아.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순 없어. 포기하지 마. 나도 할 수 있어.
레벨업을 하게 되면 스탯 포인트 5를 얻는구나. 진짜로 내가 강해질 수 있는 거구나. 이제 어떻게 하지? 보스를 처치하지 않으면 밖으로 나갈 수 없어. 2급 수준이라고 해도 보스까지 처치 가능하지 않을까. 그 전에 죽을 수도 있지만 두려워할 것 없어. 어차피 한번 죽었던 목숨이잖아. 치열하게 싸우자. 목숨이 붙어있느라 최대한 치열하게. 저리 비켜! 확실히 깨달았어. 여기서 포기하면 개죽음이야! 저리 비켜! 전처럼 무력하게 땅만 쳐다볼 순 없잖아. 강해질 수만 있다면 이런 개같은 요리라도 따라주겠어! 저리 비켜! 저리 비켜! 내 판단에 모든 게 달렸어! 늑대 학살자라 마음에 드는데? 생각보다 귀한 석을 쉽게 얻었어. 돌아갈까? 아니! 이렇게 강해질 기회가 또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어. 귀환석을 쓰고 나면 이 던전은 사라지는 건가? 결국 알 수 없는 무언가의 손바닥에서 놀아나고 있다는 건데, 혹시 그게 저 아래에 있는 녀석일까? 확실히 느껴져. 저 아래에 있는 괴물 녀석이 얼마나 강한지. 아무리 내가 강해졌다고 해도 저 녀석은 이길 수 없을지도 몰라. 전진이냐 후퇴냐, 나도 할 수 있어! 이번만큼 짓지 않겠어! 여기 정말 합정역 맞아? 저 녀석이 던전의 주인! 공격이 통하지 않는 비밀이야. 이 두꺼운 비밀을 도대체 어떻게 뚫어야 하지? 저리 비켜! 좋았어! 마지막 기회! 강해져야 해. 내 판단에 모든 게 달렸어! 바로 지금이야! 나 그래도 조금은 강해진 거겠지? 나도 할 수 있어!
안녕하세요. 신입사원 이마진입니다. 헌터분들에게 새로 만든 프로그램을 안내해드리고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봐요. 그게 뭐죠?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공격대원을 모집하거나 장비를 간편하게 볼 수 있답니다. 궁금하시죠? 한번 구경해보실래요? 나와 함께하겠나? 제가 헌터님 핸드폰에도 혹시 버그나 개선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살짝 말씀해주세요. 아셨죠? 아참! 공식 헌터 커뮤니티에서는 익명성을 위해서 닉네임을 사용하건 헌터님이 사용하실 닉네임을 정해주시면 제가 등록해드릴게요. 내가 필요하다 들었네. 신속히! 응? 야! 빨리 핵을 줘라! 주희 씨? 일주일이나 지났건만 아직 극복하지 못했나? 하기야, 그렇겠지. 아니, 극복해야지. 이 상황에서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생각보다 더 위험할지도 몰라. 방금 전 싸웠던 보스에 비하면 한 수 아래야. 어쩌면 내 힘만으로.
헌터들의 눈에 띄어선 안 돼. 지금은 이 정도 돕는 것이 최선이야. 저리 비켜! 잡아내라! 저리 비켜! 나도 할 수 있어! 이번만큼 짓지 않겠어! 저리 비켜! 놈의 방어만 무력화시킬 수 있다면 할 수 있어. 무식한 돌덩이를 꿰뚫을 강한 한 방이 필요해. 포기하지 마! 마지막 기회야! 저리 비켜! 나도 할 수 있어! 성장하는 헌터, 내가 해낼 수 있을까? 난... 거부터 내다니, B급일 때보다 더 안심하군. 아니야! B급 헌터였던 네가 그 정도까지 성장한 것도 엄청난 행운 아닌가? 그게 아니라면 증명해봐. 할 수 있어! 오기하지 마! 저리 비켜! 좋았어! 저리 비켜! 이던 것 같지 않아! 포기할 수 없어! 저처럼 무력한 땅만 쳐다보지 않을 거야! 난 더욱 강해질 거야! 할 수 있어! 저리 비켜!
지금 마력 측정 중입니다. 서둘러 주세요. 새로운 게이트가 관측됐어요. 공격대 모집 부탁드립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게이트는 많은 자원을 얻을 수 있지만 위험한 곳이죠. 헌터님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